자, 이 시간에는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이란 게 뭐냐? 죽은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야.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낼수 있습니다. 사람에다가 이거 뭐냐 이게 사람 TV라 치면은 사람에다가 뭐가 들어가면 생명이 들어가면 이 사람은 살아있다. 튜브에다가 뭐가 들어가면 전기가 들어가면 이 TV는 켜져 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들어가서 사람을 살아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네, 생명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과연 있을까요? 이런 게 있을까요? 이 사람은 지금 이 TV는 꺼져 있는 TV입니다. 그렇죠? 이건 꺼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죽어 있어요. 세상에 죽은 사람 몸에 생명이 들어가면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 이런 게 있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이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아마 이런 게 있냐고 온 세상에 물어보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명은 이 세상에서는 없는 걸로 취급합니다. 네, 없는 걸로 취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생명이 뭐냐 물어보면 엉뚱한 소리 합니다. 물이 생명이다. 그렇죠. 공기가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은 생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맞느냐 틀리냐 그러면 다 맞다 그래요. 물이 생명이라고. 그러면 여기 생명을 지우고 뭐를 써볼까요? 예, 죽은 사람한테 물을 먹이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왜 물이 생명이라고 그래놓고 맞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은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살려주는 생명이라는 것은 그런 거는 없다라고 딱 결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생명이란 말은 하나의 수식어지. 네. 실제로 어떤 명사, 그렇죠? 실제로 어떤 것을 실제로 죽은 사람한테 들어가서 그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어떤 것이라는 것 자체를 상상을 하지 않죠. 자, 그러면 물 대신에 뭘 넣을까요? 공기 혹은 산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이나 공기나 이런 게 없으면 사람이 죽어. 없으면 죽는다고 해서 그게 생명일 수는 없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꺼져 있는 TV 속에 전기가 들어가면 켜지듯이 죽은 사람에게 이 전기와 같은 어떤 기가 들어가면, 그렇죠? 기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전기가 아닌 무슨 기예요? 아, 생기가 들어가면은 사람은 뭐예요? 살아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곧 뭐입니까? 생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래 이제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라는 게 있으면 뭐는 있어요? 생명이 있죠. 그렇죠. 생기라는 것이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생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생기 이꼬르 바로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어떤 기다. 기인데 무엇을 주는 기다? 생명을 주는 기다. 그래서 생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생기가 뭐냐 도대체? 예. 그래서 한방에서도 기가 완전히 끊어지면 그 생기가 끊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는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방에서는 그 기를 어느 정도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없으면 죽는 정도까지만 얘기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기가 들어가면 뭐예요? 살려내는 그런 기는 한방에서 얘기 안 해요. 기까지는 갔는데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그래서 한방에서는 기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아, 기라고 그러지 생기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예.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방에서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는 그 기가 생기인데 그긴 잘 몰라. 그냥 살아있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이 생기가 왕성하냐 안 하냐 이 정도에서 기를 얘기하고 있지 실제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으로서의 기는 얘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방도 상당히 상식적인 기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책 중에 꼭 한 책만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 생기란 게 있다. 그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책은 이 세상에 무슨 책 한 권밖에 없어요? 네, 성경이란 책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전히 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 생명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은 사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 같은 하나님이 거짓말 할 리는 없고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생기를 불어서 사람을 뭘로 만들어가지고?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흙으로 딱 만든 사람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 있어요. 거기다가 뭐를 불어넣으니?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사람이 살아났다 하는 그 참 획기적인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책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생명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에 대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 것보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이다?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시겠어요? 다른 종교는 그런 생명을 믿지를 뭐예요? 않습니다.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게 있다면은 이런 생명이란 게 있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생명이란 것은 죽은 사람까지 살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죽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않고 지금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데 아, 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일로 가고 잘하면 어떻게 해요? 예, 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생명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면 생명, 그런 생명이 병 하나 고치는 것쯤은 뭐예요? 문제가 아니죠. 박수.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생명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의 본질이 무엇이냐? 생명에 대해서 자세히 아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 생명을 받으시면은 여러분 병 낫는 것쯤은 뭐예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들을 세포들 속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유전자들이 어떻게 되어버렸다는 겁니까? 꺼졌다는 겁니다. 죽었다고 해서 유전자가 파괴되는 거 아닙니다. 유전자는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작동을 안 해. 그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과학자들은, 생물학자들은, 이 생물학자들이 뭐를 안 믿어요?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뭐예요? 생명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제일, 과학자들이 제일 입장 곤란한 데가 곤란한 게 뭐게? 죽은 거하고 사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했지. 왜? 구조적으로 볼 때 다른 거 하나도 뭐요? 없어요. 똑같아요. 그 사실 살았다 죽었다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뭐를 모르면? 생명을 모르면. 그 살았다 죽었다의 차이는 그 사람의 몸 안에 생기, 즉 생명이 있느냐 생기가 없느냐 그거 차이예요. 구조상으로는 꼭 같다니까. 그러면 구조상으로 꼭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냐면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나 죽은 상태나 구조적으로는 뭐예요? 똑같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텔레비전 아마 이거 봤을 거예요. 이 급속 냉동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급속 냉동법. 저도 그 미국서 그 KBS 팀하고 이 급속 냉동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런 걸 연구를 했냐면은, 사람들이 그 시골에서, 시골 병원하고 멀리 떨어진 데서 사는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뭐예요? 다 왔다 이거죠. 그러면은 병원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가면은 안 죽어? 냉동시키면. 냉동 안 시키고 그대로 놔놓으면 금방, 예를 들어서 3시간 만에 죽는다. 그러면 급속히 냉동을 시키면은 안 죽어요. 죽었어. 냉동시키면 어떻게 돼? 죽어. 죽었는데 뭐예요? 죽었는데 그 사람을 차를 태워가지고 하루 종일 24시간 걸려서 병원에 간 거야. 그럼 본래 가만 놔뒀으면 몇 시간 만에 죽어? 3시간 만에 죽는데 냉동시켜서 가면, 냉동시켜서 가면 유전자 작동하게 안 하게?
안 합니다. 그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병원에 가서 놓기면 뭐예요? 살아나요. 살아나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살릴 수 있어. 자, 그거는 상당히 고차원적인 얘기고 가장 여러분이 집에서 실험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아마 어디 가면 급속 냉동기 팔아요. 예. 네. 근데 큰 거는 너무 비싸서 안 되고. 그래서 이 병원에서 수술할 때도 냉동시켜서 그 아주 위험한 수술 냉동시켜서 합니다. 특히 신경외과에서. 근데 요만한 급속 냉동기가 있어. 여기다가 이 냉동기 속에 플라스틱 백 있죠. 그렇죠? 플라스틱 백 비닐 주머니에다가 물을 넣고 금붕어를 한 마리 딱 집어넣어. 그 본 일 있죠? 네. 예, 예, TV에 저도 봤어요, 직접. 그래서 급속 냉동기에 딱 넣어 가지고 스위치 딱 누르면 뭐예요? 그래서 금방 얼어버려요. 한 1분 이내에 얼어버려요. 그럼 금붕어 죽어서 안 죽었어? 죽었어. 구조는 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다를 하나도 없어. 그런데 지금 어른 상태에서는 죽었어. 그래서 가만히 놔놨다가 한 이틀 후에 다시 녹이면 어떻게 되게? 싹 녹이면 금붕어가 정신이 돌아와.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자, 여러분 이제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 들락 뭐예요? 날라. 생명이 나가면은 죽은 거예요. 그러나 구조는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딱 있어. 그대로 남아있어. 구조는 하나도 다른 거 없어. 생명이 왜 나갈까요? 지금 얼어있는 상태에서 생명 줘봐야 살 수가 없으니까 생명을 가져가 버려. 누가 아시겠어요? 그 살 놓기면은 이제 환경이 뭐예요?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생명이 싹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주는 어떤 존재가 녹았는가 안 녹았는가 얼었는가 안 얼었는가 딱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생명이란 게 그런 겁니다. 생명이란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따라서? 지금 이 금붕어가 처해 있는 무엇에 따라서? 네, 환경 상황에 따라서. 생명이 나가버리기도 하고 환경이 맞으면 뭐예요? 생명이 다시 들어가서 죽었던 건물과 어떻게 해요?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란 건 희한한 거야. 그렇죠? 응?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여러분 전기 난로가 있다고 합시다. 뜨거워. 그런데 애가 다가가면은 엄마가 어떻게 해요? 다 꺼버려. 애가 멀리 가면은 지방에 가서 놀면 어떻게 해요? 또 꺼져. 그러니까 전기 난로의 구조는 아무 변화. 그 속에 전기라는 그 생명 에너지 그 에너지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래서 여러분의 몸 안에, 여러분의 세포 안에 그 유전자를 켜고 끄기 위하여 생명이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갈 것인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환경이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을 딱 보고 생명이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생명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게 좀 이상하죠. 그 말은 뭐냐면 그 생명의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주인. 생명의 주인은 누구겠소? 자,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믿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뭘 갖고 있으니까?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생명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생명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가진 분인데. 그래서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초장부터 그렇게 얘기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뭐요? 만들었다. 이 죽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불어넣었다? 생기를. 그래서 살았다. 이렇게 딱. 예.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합리적이야. 가장 합리적인 얘기야. 여러분 성경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우리 인간들은 지금 현재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줄 알아요. 내가. 사람이 죽으려면 어떻게 돼야 죽어요? 생명의 주인이 생명을 어떻게 해요? 거두어 가야 죽어요. 아시겠어요? 안 거두어 가면은 참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오랫동안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병이 들어가지고 고생을 실컷 하다가 드디어 죽을 수밖에 뭐요? 없어서 누가 죽어? 내가 죽어. 내가 죽어. 죽는데 여러분 생명에 대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알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병 하나도 안 들어도 죽어. 그렇죠? 모세 같은 사람은 120살인데 얼마나 건강한지 그날도 죽는 날도 뭐 했어요? 등산 산꼭대기 올라갔어. 산꼭대기 올라갔어. 올라가서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건강한 사람은 이 뭐 어디게 뭐 박이 터져서 죽은 것도 아니고 출혈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서 죽었어요. 너는 이제 쉬어라. 120년 동안 참 수고 많았다. 병든 데는 없지만은 이제 너는 뭐예요? 이제 잠들어라.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책만이 생명을 올바로 가르칩니다. 그 우리가 생명의 그 원천, 그렇죠? 생명 주시는 주는 그분을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모르면 우리는 생명을 몰라요. 그래서 죽는 것도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을 때 고통이 왜 그렇게 심한지 아십니까? 아시겠어요? 참 여러분이 병들어 죽을 때는 누가 참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가 참 답답한 거예요. 창조주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뭐예요? 오래 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병원에 가서 막 방사선 치료받고 항암 치료받고 막 자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막 파괴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환자도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몸은 망가지니까 죽으면 고통이 없는데 살아있는 한 뭐요? 고통은 있는데 그걸 조금이라도 더 뭐요? 오래 살려놓으려니까 그렇게 사람도 힘들고 누구도 힘들어. 하나님도 힘든 그 비참한 장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자, 이 생명이라는 것이 다 이 생명은 들락날락,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 생명이 들락날락하는 것은 들락날락하는 것은 생명이 나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생명은 언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건이 환경적 여건이 안 맞을 때. 그런데 그 환경 여건 중에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몸에 나쁜 거, 건강에 나쁜 걸 먹고 건강에 나쁜 짓을 뭐요? 술 마시고 다 이거는 뭐 보고 나가라 하는 얘기입니까? 생명 보고 나가달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빨리 뭐요? 사망을 촉진하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하면은 빨리 죽는다는 거 상식적으로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막 합니다. 그 말은 생명 보고 뭐라 하는 거예요? 좀 나가달라는 거죠. 그런데 생명이 나가려면은 이 사람이 또 뭐라 그래요? 살아야죠. 그 생명이 확 나가버릴 수도 뭐예요? 없고 완전히 들어와서 100% 들어와서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해줄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음식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해야 되는 거죠. 맑은 공기 속에서 오늘 기분 좋죠? 그렇죠? 올라가니까 설악산이 멋있죠? 그렇죠? 이야 좋다. 여러분 이야 좋다. 그러면 저절로 무슨 만나요? 잘 만난 거야. 그럴 때 사람들은 오래 살아야지. 이런 말 할 때 생명은 좀 더 들어갑니다. 그래 오래 살았고 그래. 생명은 예 박수 맞아요. 예. 생명은 들어갈 수 있는 핑계만 있으면 뭐예요? 들어갑니다. 그러나 생명의 특징은 나가라 하면 나간다. 그 무슨 말이에요? 생명은 절대로 인간을 강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이 싫다. 그래서 뭐가 가능합니까? 자살이 가능합니다. 자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 보고 뭐 명령을 내린 겁니까? 퇴거 명령을 내는 겁니다. 완전히 퇴거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래 권총을 갖다 대고 퇴거 명령 내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나가주쇼. 나는 지금 뭐요? 생명 없는 죽은 몸이 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생명 보고 나가라는 겁니다.
진짜 생명 퇴거 명령을 내리지 않고 내리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히틀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생명 보고 나가다. 그래서 빵 하면은 어떻게 해요? 생명은 눈물을 머금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뭐에 달려 있다? 생명에 달려 있다. 생명이 끝끝내 뭐 당한 거예요? 거부당한 거예요. 거부당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의 그 암 환자들의 T세포 속에 있는 자연 항암제를 생산한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병이 생겼는데, 암 환자가 됐는데, 그 꺼져버린 것은 그 유전자를 켜서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죽여주는 것은 결국 생명이 하는 일이야. 그렇죠? 근데 이 생명, 생기가, 생기가, 기가 막히면 유전자가 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는 어떻게 막아요, 여러분? 이 생명을 막는 법. 생명을 막는 법. 자, 그러면 생명을 막는 법을 알려면은 생명이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생명이 뭐냐. 자, 생명이 뭐냐 하는 건 사실상 오늘 아침에 배웠습니다. 그것은 어떤 무엇이다? 힘이다.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힘인데 그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 힘은 있는 힘은 어떤 특별한 그 좋은 유전자에 즉 암을 낳게 하는 힘은 그 T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자연항암제를 생산하는 유전자와 주파수가 그렇죠 아까요 주파수가 맞는 생체 전자파가 흘러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생체 전기의 주파수를 맞도록 조절해 주는 것이 바로 뭐다? 아까 아침에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강의를 열심히 들어야 돼요. 자, 진 뭐요? 선미야. 아, 진선미야. 이 진선미가 어디로 들어가면? 뇌로 들어가면 뇌 속에 흐르는 뭐요? 뇌파를 좋은 주파수의 뇌파로 만들어서 그래서 신경을 타고 유전자로 탁 보내면은 좋은 유전자가 어때요? 자연 항암제를 생산해서 나에게 나를 암 환자가 되지 않고 암세포를 죽여버려서 내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예, 그 유전자 팍 켜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죽여서 그래서 내가 암 환자가 안 되게 하고 또 내가 지금 현재 암 환자가 되어 있더라도 그 암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생명이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생명의 본질은 바로 무엇이다? 이 진선입니다. 진선미 믿음. 아, 나는 저분을 나는 믿는다 할 때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아, 켜집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이런 기발한 강의를 해도 여러분이 저 뒤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더 꼬고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유전자 켜져 안 켜져요? 예,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믿어주지 않으면 이 진리 속에 있는 생명은 거부당하는 겁니다. 거부당.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뭐를 열어라 그래요? 마음문을 열어라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문을 여는 게 바로 뭐 하는 겁니까? 믿어주는 거죠. 믿어주는 거죠. 믿어줘. 다 믿어줘. 그래서 믿음. 그 다음에 뭐예요? 소망. 소망, 희망입니다. 희망. 절망 상태에 있으면은 아무리 이런 강의를 해도 이 생명이 들어가면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는 사람 뭐라 그래요? 지가 이렇게 병이 오래되고 나이가 이래 많은데 되겠습니까? 안 믿어주는 거죠. 생명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뭐요? 안 믿어주는 거죠. 그럼 생명이 안 들어가는 거죠. 못 들어가는 거죠. 네. 생명은 누구도 살렸는데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그래서 성경 보면 죽은 사람 살리는 장면이 나와.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은 지 며칠 됐다고? 나. 그래서 나사로라는 사람이 예수하고 예수님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친하게 지나는 분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중병에 걸릴 때 소식이 정갈이 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빨리 가보자 이러지 않습니다. 빨리 가보자 그러지 않고 뭐예요? 자꾸 민기적거려. 일부러. 그 며칠이나 민기 그러니까 그 민기적거리다가 좀 이따 죽었대. 죽었다 그러면 또 빨리 가보자 그래야 될까? 안 가 또 요새 안 가요. 그 며칠을 안 가요? 4일간을 안 가. 4일 후에 도착했어. 왜 그랬게? 3일 이내에 가면 혹시 안 죽었는데 살아났다 할까 봐. 아시겠어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확실히 죽었음에 틀림없는데 요즘에 앞에 나사로야 뭐요? 나오느라. 그러니까 생명을 탁 보내주니까 죽은 나사로가 일어서서 나오잖아요. 이거는 사기도 이만저만 사기가 아니야. 이거는 구라도 이만저만 구라가 아닌데 그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생명을 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믿는다. 예. 근데 솔직히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잘 안 믿고 목사님도 잘 안 믿어요. 솔직한 말로. 그런 게 없다는 것으로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학교에서 우리가 세뇌가 되어버렸습니다. 학교에서는 생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다 교육을 받아가지고 성경이 그렇게 써놔도 아 그거는 성경이니까 뭐 이거는 지금 막 예외적인 어떤 막 우리 보고 잘 믿으라고 일부러 이렇게 써놨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성경을 봤을 때 이건 완전히 사기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사기야. 성경처럼 사기만 성경만큼 사기책이 없어. 왜? 다른 불경이나 공자님의 뭐 이런 경들은 적어도 죽은 사람 살렸다는 거짓말을 안 해. 아시겠어요? 제가 말한 뜻을 아시겠죠? 네. 네. 그러나 그것이 진리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해 뭐요? 한다 이거지. 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것이 생명을 받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런 생명이 있다면 내 병이 이렇게 오래되고 내 나이가 이렇게 뭐요?
많을지언정 그럴지라도 뭐요? 생명이 하시는 일이라면 예. 죽은지 뭐요? 날 돼도 살리는 그런 생명이 있다면 내 나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내 병 정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네. 야, 오늘 같은 생명 강의를 제가 이때까지 해본 일이 없네요. 어. 이때까지 아. 네. 아니요. 이 강의 진짜 처음 합니다. 예. 이렇게 명확하게 간단 명료하게 너무나 알기 뭐예요? 쉽게. 아, 제가 지금 이 하면서 제가 재밌어 죽겠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다음에 믿음 소망 뭐예요? 사랑. 아, 이 사랑이 생명의 본질이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사랑한다 할 때는 엔돌핀 유전자 켜져 안 켜져? 팍 켜집니다.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14년 전에 뿅 가가지고 내가 사랑하는데 뭐 지금 좀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영원이라도 기다리겠다. 언제까지라도 나는 혼자서 기다리겠다. 아,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나는 질질 끄는 신경전은 싫다. 난 괜히 기다리게 해줄 마음은 없다. 바로 지금이다. 와! 그때 유전자 켜진 거 생각하면 예. 아, 이 사람이 나를 뭐요? 제가 얘기할 때는 사랑하는 줄 아는지 몰랐거든. 사랑, 자기도 사랑한다 할 때만. 그때는 죽은 놈도 깨나겠더라고 사실. 자, 어저께 예린이 봤죠, 예린이. 어? 엄마가 너무 엄마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잠들기가 싫어. 잠 속에서 깨야 되긴데. 그 사랑은 잠을 깨우는 거예요. 그 아기가 그 얼마나 자고 싶겠어. 그런데 그 자고 싶은 그 욕망보다 깨고 사랑을 엄마의 사랑 그렇죠. 엄마를 보고 싶은 그 욕구가 더 크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 저는 어저께 그 예린이 그 보고 야 우리 사람도 하나님 보고 이만큼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면은 그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 생명을 막 받는데 그러면 120은 뭐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생명의 본질이 진선미, 믿음, 소망, 사랑이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박사님, 사랑이 생명. 사실 사랑 속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 속에는 신뢰, 믿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사랑하는데 나 못 믿겠다. 이거 좀 곤란해. 사랑 속에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뭐가 있어? 희망이 있어. 예, 희망이 있어. 남편을 보면 돈은 있는데 사랑은 없어. 희망이 있어 없어? 예, 없어. 사랑이 있어야 앞으로 장래 희망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사랑 속에는 믿음, 희망, 사랑은 진실되어야 되고 사랑은 선해야 되고 사랑은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 그러면 그 속에 진, 선, 미, 믿음, 희망 이게 뭐예요? 다 들어있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본질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럼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박사님, 사랑이라면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모성애 아닙니까? 모성애. 예. 모성애. 그렇죠. 모성애처럼 강한 사랑이 박사님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기가 죽었는데 그 모성애로 아기를 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사랑이 생명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참 곤란해. 그렇죠?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이게 마치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그 뭐 사랑이 생명이라고 그러더니 사랑이 뭐 죽은 아기 하나 살려낼 수도 뭐예요? 없는데 그게 뭐 생명이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그 질문을 저는 여러분이 질문 안 해도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참 생각 지독히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네. 혼자서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서 눈 감고 아 생명의 본질은 사랑이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고 내놓고도 가만히 있어 봐라. 그 모성애로 애기 못 살리잖아.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떻게 설명하지? 어떤 때는 도통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있을 법도 한데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혹시 답 압니까? 네? 아가페. 그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 정도 될 텐데. 그렇죠. 엄마는 아기를 위하여 자기 뭐요? 목숨까지도 내주는 사람. 아직 시집을 안 가봐서 잘 모를지 몰라도. 그렇죠. 아기를 낳아본 사람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이제 커가지고 미운 짓 자꾸 하면 그게 설설 없어질 뿐이지. 네 죽으라 그럼 죽으라. 나는 안 죽을란다 이제 이렇게까지 되는 거죠. 그러나 갓난 애기 때는 뭐요? 얘 죽인 뭐 누구도 죽어. 나 죽어. 얘는 살리고 나는 기꺼이 죽을 수 뭐요? 있어. 있어. 그게 아가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왜 모성애는 자기 애기 하나 못 살려요? 답은 이런 것 같아요. 모성애가 아무리 강해 본들 자기 애기밖에 안 사랑합니다. 옆집 애기 사랑해요? 안 사랑해? 안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모성애보다 더 강한 사랑이며 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모든 아기들을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기만 사랑하느냐? 어른도 사랑합니다. 어른만 사랑하느냐? 할아버지 할머니도 사랑합니다.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만 착한 할아버지 할머니만 사랑하느냐?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사랑해요? 네? 김정일도 사랑합니다. 김정일이도 사랑. 김정일도. 왜 김정일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거창하게 나오시면 곤란한데.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죄가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사랑이 더 많다 그래요. 이거는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착하면 더 사랑이 가고 못되면 뭐예요? 점점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못될수록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하는 사랑. 이것은 인간이
모성애도 그렇게는 뭐예요?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죄가 많을수록 더 사랑한다는 말이 그 무슨 말일까? 그게 원칙적으로 이치에 맞는 말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치에 전혀 뭐예요? 안 맞는 말 같죠. 근데 그게 이치로는 그게 진짜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충 어두컴컴한 방을 밝히려면 뭐 그렇게 강한 빛을 안 비춰도 돼. 그런데 칠흑같이 캄캄한 방을 밝히려면 대충 햇빛도 조금 들어오고 대충 어두컴컴할 때는 60W만 있으면 돼. 그렇죠? 그런데 캄캄하면 몇 와트 있어야 돼? 120W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두울수록 죄가 뭐예요? 많을수록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해. 맞죠? 그 다음에 또 손톱 깎았나? 아, 깎았다. 그 왜 손톱을 그렇게 물들이라거나. 자, 이 정호가 아주 나쁜 놈이야.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이야. 정호를 아주 사랑해. 나쁜 놈이지만은 이 자식은 말이야 남의 돈 훔쳐가지고 강원랜드 가서 다 도박해서 말이야. 예, 마약하고 아주 나쁜 놈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정호 보고 어떻게 해야? 아, 이제 거짓 좀 그만하고 이쪽으로 내가 뉴스타트 좀 가자. 어, 정호야, 너 지금 몸에 암도 생기고 안 된다. 근데 자식이 진짜 나쁜 놈이다. 죽어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어도 순순히 따라오는 놈은 힘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 별로 안 들죠. 그렇죠? 근데 죽어도 안 올라가는 되게 나쁜 놈은 힘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해야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사랑이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박수. 이런 사랑. 네. 네. 이런 사랑. 네. 착한 놈은 천당 가고 너는 안 되겠어. 너는 천당 갈 만큼 착하지 뭐요. 아니까 너는 지옥으로 가서 벌 받.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성경의 진리에 역행하는 가르침. 생명적 가르침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생명 주시는 분을 그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오해하고 있으면 기가 막히는 거죠. 생명이 막히는 거죠. 무서워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만 나쁜 짓을 하고 나면 눈앞에 뭐가 나타나? 지옥불이 나도. 여러분, 그거는 생명이 막히는 순간이야. 응? 그거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런 하나님은 선하지도 뭐예요? 않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차고 넘친다 뭐 이래 쌌는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몰라. 실질적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의 특성,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전자를 켜주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뭐예요? 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랑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조건적인 거예요. 네가 이렇게 잘 행동을 하면 사랑할 끼고 네같이 그런 짓 하면 사랑이 잡으라. 이것은 인간의 사랑이다.
이는 생명일 수 없어, 이런 사랑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랑이 생명인데, 사랑이 생명인데, 이 생명이 바로 생기인데, 이 생기를 확 막는 게 있어. 그 우리가 흔히 기가 막힌다고 하는. 그때는, 자, 이 생명을 막는 것을 뭐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까? 생명을 막으면은 생명을 막아버리면, 생명을 완전히 막으면 죽음이죠. 사망이야. 그래서 생명을 막는 생기를, 길을 막히게 하는 것은 곧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사망이다. 자, 그래서 생명과 무엇의 전쟁이야? 예? 예, 사망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은 항상 생기를 어떻게 해요? 막으려고 하고 있어. 그러면 생기의 본질이 진선미, 믿음, 소망, 사랑이라면 사망은 어떻게 해서 생기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죠. 반대로 하면 돼, 반대로. 내가, 내 인간이 이 진선미, 믿음, 소망, 사랑을 뭐예요? 사랑의 반대의 마음을 가지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사망적인 생각이 뭐예요? 제일 내 몸에 병을 일으키고 나를 죽게 하는 그 느낌이, 자,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생명의 본질을 한마디로 한다면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랑의 반대가 가장 사망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건 뭐예요? 증오심이야.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면서 증오심을 해결해야 돼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증오심을 마음에 품고 살고 있어. 그렇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과거에 여러분의 증오심을 도발시킨 사람들이 많아. 그렇죠? 그래서 그놈의 새끼 이름만 들어도 나도 모르게 뭐가 갈려? 이가 갈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놈의 자식 이름만 들어도 기가 막혀. 그게 10년, 15년이 지났는데도 그 이름 들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빚 보증 쓰고 도망간 놈이 설씨야, 설. 그 친구 이름이 설. 설씨야. 설모야. 그래가지고 그 자식 때문에 아파트 다 날리고, 지금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형편없이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식당 앞을 지나가는데 식당 메뉴 중에 설 기가 막혀 안 막혀 또 다시.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증오심을 해결하지 않으면 기는 계속 막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만큼의 기를 계속 받고 산다면 우리는 뭐예요? 굉장한 사람이 돼. 예. 굉장한 사람. 진짜 생기가 뭐예요? 넘치는 사람. 생기가 넘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증오가 있고 분노가 있고 그렇죠?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의심, 예. 믿음보다는 뭐예요? 내 병이 뭐 이렇게 낫겠나? 내가 나이가 이만한데 이러면 생기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내 생기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나는 나이가 많고 내 병 오래됐다 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아.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 그래서 그런 분 보고 교회는 댕기시냐 그러면 아이고 교회를 얼마나 오래 댕겼다고 내가 그래서 그런 거는 그렇다면 그건 교회 댕긴 거지 믿음인 신앙 있는 것은 뭐예요? 아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려고 할 때 그를 못 받도록 사망이 와서 탁 가로막습니다. 증오심. 그래서 저 녀석이 생명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은 꼭 미워할 수 있는 사건을 만드는 존재가 있어. 아시겠어? 그래서 그것도 내가 가장 우리 증오심이 덜 끌릴 때는 언제예요? 제일 믿는 놈이 배신할 때입니다. 그럼 배신하는 일이 탁 일어나. 그럼 잘 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많은 사람들이 병이 이렇게 걸립니다. 잘 나가다가 드디어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큰 뭐를 당하는 거예요? 배신을 당하면 이 비수에 찔린 것 같아요? 안 찔린 것 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저 당해봤어. 실제로 가슴이 아파요. 가슴 아프다는 말이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뭐예요? 실제로 칼이 콱 들어서 저 그거 한 여러 차례 겪었어요. 아셨어요? 맨 처음 제가 했던 거는 그건 그렇게까지 아픈 건 아니었는데 했던 거는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 이화여대 의과대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아직도 이름을 안 잊어버리네. 그 별로 제가 끌려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만나자 그랬어. 만나가지고 내가 사람들 우리 둘이 특별한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3일만 여유를 달래요. 3일 동안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고 하숙생이 전화가 있어. 그때는 여러분 1960년대 뭐 전화 있는 집은 굉장히 부잣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 연락도 안 돼. 이제 그런 요새는 뭐 이메일도 있고 뭐 핸드폰 문자 탁 보내보니 끝나고 그때는 만나야 돼. 만나야 돼. 그제 3일 지나고 딱 만났어. 만났는데 안 되겠대. 그래서 완전히 그거 뭐 당했다 그래요. 그 당시 체였다 그래요. 보기 좋게 뭐예요. 탁 쳤어. 그런데 제가 여자들 한 분쯤 차는 거 같은 거를 제가 몰랐어. 채워도 또 뭐요? 다시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저는 이게 그래
그렇다면 좋다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막 그걸로서 뭐요 끝나는 걸로 알고 막 아 그래서 그때 진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슴 아픈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가슴 나를 가슴에 비수를 꽂은 사람들을 여러분 그 비수가 꽂혀 있으면 계속 아파. 생각날 때마다 이빨 이가 뭐예요? 갈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 생명을 생명이 들어온 것을 막아야 막아요. 그 막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용서를 해야 되겠죠. 아, 이 증오한다는 것은 생명을 막는 것이요. 용서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슴을 아프게 나를 생각을 해보세요. 응? 그 빚보증 선놈이 나를 지금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는데 인간적인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는 까무러쳤다 깨어나도 죽었다 살아나도 뭐예요? 용서 못합니다. 용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그게 한계다 이 말입니다. 한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간의 사랑으로서는 내가 인간으로서 가진 사랑으로서는 그 증오심을 극복할 수 없다면 그걸 극복을 못하면 생명이 들어올 수가 뭐예요? 들어오기야 오죠. 그런데 생명은 우리가 100%는 참 힘들까요? 그런데 대개 80%만 들어와도 뭐예요? 정말 행복하고 왕성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제가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 한 50% 60%에서 사는 것 같아. 50% 60%.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몇 프로 정도나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60%라면 저는 60한 3% 정도.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D학점은 D학점입니다. 아시죠? 60이나 63점이나 뭐 마찬가지죠. D인데 D보다 조금 뭐요? 60보다는 조금 생명을 뭐요? 더 많이 받고 있다. 왜? 내가 진리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만큼 뭐요? 아는 게 조금 더 많아. 그래서 힘이 생명이 조금 더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셔서 지금 배우는 게 많아야 많아요. 아 그렇구나. 이것을 깨달아 갈수록 여러분의 생명 지수가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올라간다. 그래서 어느 한계점에 탁 올라가면 유전자 팍. 켜지기 시작해서 병원 나올 수 있다 이거지. 아시겠죠? 우! 예. 아시겠죠? 이거야 봐.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배우셔야 돼. 열심히 배우시고 열심히 박수 치고 열심히 뭐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내맡기고 병 낫는 방법이 그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하고 요새 현대의학의 치료는 생명하고 거꾸로 갑니다. 병원 갈 때마다 피 한번 뽑을 때마다 찍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예. 받고 의사 선생님하고 대면 할 때마다 과외가 안 되겠는데 그럼 뭐가 철렁해요? 그 좀 예.
새롭게 생명을 기가 막히는 거야. 기가 막히는 거야. 그 기가 막히는 도움도 안 되고 뭐만 막혀요? 기만 막히는 그런 경향이 참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내가 인간으로서 가진 사랑으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면은 누구의 사랑으로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어.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은, 분이 주는 그 사랑, 그 생명으로는 가능, 뭐요? 하다, 이 말이야. 생명으로는 가능하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렇다면 어떻게 생명으로, 그 사랑으로, 인간의 사랑이 아닌 그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그런 사랑으로 용서를 하는가? 그거는 다음번에 제가 강의하기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투병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마음껏 가능한 한 더 받는 것이 그 투병의 길이, 가장 확실한 투병의 길임을 기억하시면서 생명받아 부디 여러분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예.